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69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허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더라고요. 아까 저녁을 먹고 좀 오는데 쌀쌀해져갖고 내일 아침에 추워진다며 많이 다시. 추워져? 가만 있어봐. 날씨가? 온도 좀 볼까? 그래갖고 찬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5도네, 5도. 아, 그래, 오늘. 지금 아니 오더라. 내일 내일이 아침이. 오더면 그러면 뭐 아직도 지금 예. 그런 거고. 5도. 어쨌거나, 지금 과일 날씨를 좀더 즐겨야 되는데, 내가 오늘 바람 부는 걸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제 겨울로 오지 않을까. 자유정신님도 아이디를 처음 저번 저번 방송 주 때문 아뵌것 같아. 계셨나? 아 뭐, 기억력이 안 어쨌거나, 좋아. 지금은 우리가 생방으로 하다가 요즘 근래에서 녹방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또 우리는 계속 시간이 오늘은 날때마다 녹화를 해야 뭔가 될까. 오늘은 오늘도 렌즈 두 개를 좀 렌즈 두개 설명이라기보다는 써본 경험하고 렌즈 테스트 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오늘은 올림푸스 렌즈. 요즘에 들어서는 올림푸스 쪽의 카메라들을 좀 리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올림푸스 렌즈에서 25mm 1.2라는 렌즈 하고, 그 다음에 17mm 2.8짜리 렌즈를 내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25mm 1.2는 이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된 렌즈예요. 이렇게 생긴 거고. 신빙이네, 신빙. 그 다음에 요거는 17mm 2.8짜리 렌즈는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이거는 올림푸스에서 마이크로 포스도 팬 카메라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나왔던 렌즈인데, 이거는 내가 오래전부터 써왔던 렌즈고, 얘는 이제 렌즈 테스트를 하려고 받아갖고 써본 렌즈고. 그래서 요런 거요 렌즈들을 써본 경험과 테스트 장비에 거는 것들, 그런 것들로 해갖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좀 말씀을 드려갖고, 마찬가지로 저번에는 이제 매뉴얼 렌즈들을 해드렸지만, 요번에는 이제 데이터 전용 렌즈인 올림푸스의 25mm 1.2, 그다음에 17mm 2.8 렌즈의 특성과 성능, 요거를 이제 말을 해줌으로써 사시는 분들의 구매 가이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 정보를 좀 드리고 싶지 싶은 거야. 물론 이 렌즈들이 지금 17mm나 25mm도 나온 지가, 25mm는 얼마 되지 않았고 17mm는 오래됐지만, 물론 지금 인터넷상에 우리보다 먼저 리뷰 식으로 했던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로거들이 테스트를 해놓고 자기 또그 주관대로 쓰고 객관적 데이터들로 쓰신 분들도 있겠지. 이거 얼마나 됐어? 이거 뭐, 저 25mm짜리 나온 지? 25mm는 이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이거 25mm 1.8짜리가 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1.2는 프로 타입으로 해서 나왔지. 어떤 렌즈부터 할까? 아무거나 해. 25mm부터 먼저 할까? 이게 신형이니까? 25mm 이거 1.2 렌즈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풀프레임 환산으로 하게 되면은 50이네. 50mm가 되겠지. 50mm 1.2 렌즈가 되는데, 표준 화각이지. 47도를 가져요. 얘 스펙이 굉장히 화려해, 이 렌즈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펙이 화려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14고 19매로 형성이 되는데, 렌즈가 많아서 스펙이 화려하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보면 슈퍼 ED 렌즈, ED 렌즈 뭐두 장, EHR, HR, 비구면 렌즈, 이런 특수 렌즈 군들로 굉장히 많은 렌즈들이 들어가 있어. 자, 그거는 이제 스펙적으로만 본다면 어떤 얘기냐 하면, 렌즈의 성능을 최고점까지 올리기 위해서 수차들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렌즈 밝기가 1.8도 아니고 1.4도 아니고 1.2다 보니까, 수차 양들이 증가하는 걸 적극적으로 잡아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는 얘기야. 물론 금액이, 지금 판매되는 금액까지는 난잘 모르겠어. 근데 싸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렌즈다. 스펙상으로는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로 렌즈. 여기 보면은 올림푸스 MG 있고 디지털 보이질 않아요, 눈이. 25mm 1대 1.2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62 구경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프로라고 딱 적혀 있어, 마크가.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다 그 프로라 프로다 이거지. 이거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올림푸스에서는 프로 렌즈군이 따로 존재를 해. 프로 렌즈군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방진 방적 기능. 간이 방수도 된다는 얘기지. 물에 이렇게 빡 담그고 이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비 오거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듦새. 만듦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드는 거를 올림푸스에서는 프로라고 명칭을 걸어. 가장 큰 특징이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성능이야.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지. 그거는 뭐 이제 당연한 거니까 난 두 번째 놓는 거고. 그래서 방적 방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렌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진 않을 거, 않겠지. 그래서 내가 이 렌즈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프로 렌즈들을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든다? 응? 굉장히 단단하다. 뭐 이게 플라스틱은 아닐 거고 메탈이 재질인데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뭐 유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있질 않아. 자, 그러면 이 렌즈가 만듦새만 좋으면은 다냐? 렌즈 성능이 못 쫓아와주면 안 됐겠지. 렌즈 성능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테스트해보고 써본 결과를 몇 가지를 말을 해보면 일단은 렌즈가 밝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뭐 우리가 풀프레임에서도 1.2 렌즈들이 표준 렌즈들이 그렇게 뭐 대방에서 좋은 성능들을 보이진 않아. 보통 밝은 렌즈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 그러지. 그렇지. 1.4보다 반스텝 정도가 더 밝은 거지만 그 반스텝이 늘면서 수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해.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거 50mm 1.2를 써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얘는 굉장히 괜찮다. 괜찮은 1.2인데 굉장히 괜찮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묘사를 해보면 개방에서는 중심부는 좋아. 그런데 주변부는 좀 부족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렌즈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보통 이제 1.2가 보통은 1.2 정도가 되면 중심부도 소프트한 묘사들을 하거든. 근데 얘는 일단 중심부는 좋아. 근데 주변부도 좋긴 한데 내 기준에서는 약간 못 미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변부가 어느 정도부터 좋아 좋다고 느끼냐 하면 F2 정도 한 스텝하고 3분의 1 정도를 조였을 때 1.2에서 F2 정도를 조이면 한 스텝보다 좀 더 조이는 거야. 한 스텝 반 정도를 조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코너 부분도 매우 좋아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데 이런 느낌을 받아 이 렌즈가. 그 다음에 그러면 코너까지 와 이거 완전히 퍼펙트인데 라는 묘사는 대략적으로 조리개 한 스텝 정도 더 조였을 때 두 스텝 반 2.8이지. 2.8 정도가 되면 코너 부분까지 또 확실하게 좋은 게 확 올라온다는 게 콘트라스트 샤프니스들이 다 올라온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굉장히 성능이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밝은 렌즈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몇 가지 타입인데 어두운 데서 한 스텝이라도 셔터 스피드를 더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조건 아웃포커스야. 포개야. 난 뒷배경이 다 날아가야 돼. 그래서 공간감을 확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개방해서 찍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어떤 렌즈든 간에 개방해서만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거든. 자, 그런데 이 렌즈는 개방해서 썼을 때 중심부 해상력은 좋기 때문에 그 개방해서 쓰는 사람들이 쓰기에는 충분히 좋은 렌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1.2의 밝은 렌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방에서 쓸 수 있는 렌즈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굉장히 소프트한 묘사를 보여주거든. 어쩔 수 없이 쓰기 위한 건데 이 렌즈는 개방에서도 쓸만한 값어치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2.8부터 16 이 사이에서는 거의 뭐 퍼펙트한 묘사를 해준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얘는 뭐 색소차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 배율 색수차 자체는 거의 없지. 뭐 물론 이건 25mm니까 배율 색수차인데 축상 색수차라든가 이런 어쨌거나 색수차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색수차의 전전량이 없고 다음에 보통 밝은 렌즈들이 역광에서 플레어들이 좀 많이 들어와. 렌즈 구성이. 그런데 얘는 플레어의 잔종량도 굉장히 적다. 그다음에 또 하나 왜곡 수차의 양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해상력도 좋다.
이 정도로 하자면 내가 아마 근래 들어서 1.2 밝기 렌즈를 이렇게 칭찬해 준 렌즈가 얘가 처음이지 않을까? 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얘는 근접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30cm야. 0.3m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표준 화각이 47도 화각인데, 보통의 풀프레임에서는 0.45m가 한계치지? 근데 얘는 좀 더 들어간다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얘는 21mm잖아. 아, 25mm잖아. 어쨌거나 초점 거리 25mm 렌즈야. 이게 우리가 절반짜리에 하다 보니까 50mm가 되는 거지. 그래서 0.3m다 보니까 확대 배율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근데 아쉬운 거, 이 렌즈도 아쉬운 점이 내가 보이더라 이거지. 그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근거리, 가깝게 근사치로 접사 쪽으로 들어가서는 코너 부분이 썩 좋지가 않아. 중심부 해상력은 괜찮은데 주변부 해상력이 썩 좋지가 않아. 그래서 조리개를 4 정도까지 조여줘야지만이 주변부 해상력이 올라오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밝은 렌즈들의 특성들을 갖고 있어.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아쉬운 건 하나 뭐냐면 이 렌즈의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렌즈를 테스트할 때 기본적인 표준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테스트 방법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장비에 걸어보고 하고 이제 나도 이제 블로그들이나 이렇게 테스트하는 사람들 그 네이버든 아니면은 뭐 구글이든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잖아. 근데 이제 테스트하는 분들한테 내가 뭘 가르칠 때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기준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보통의 렌즈들의 설계에 맞는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매크로 렌즈 있잖아. 마이크로 렌즈라든가 매크로 렌즈는 근거리에서 성능이 나올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거야. 가까운, 왜냐면 매크로 렌즈는 접사 쪽을 많이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매크로 렌즈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렌즈들은 얘도 마찬가지겠지. 25mm에도. 원거리, 무한대 쪽에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게 설계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내가 이제 뭐 어떤 블로그다 하면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 그냥 아이간에 나도 자료를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 나는 비슷한 얘기를 했을까 보다 보면 자기가 이제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쪽에서 썼던 글들이야. 해상력 차트를 찍었는데 코너 부분이 안 좋다. 그래서 이 렌즈는 별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이건 참 위험한 발상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해상력 차트를 어디에서 찍느냐라는 거지.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하는 분들은 해상력 차트가 커봐야 A3보다 좀 더 크거나 전지 정도 크기가 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해상력 차트가. 자, 그런데 이 25mm를 테스트할 때 그걸로 하려게 되면 그 전지를 화면에 꽉 채우게 된 전지라 해봐 20에 24인치가 전지란 말이야. 사진에서. 그 정도를 꽉 채우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어. 가깝게 들어가잖아. 가깝지. 거기서는 당연히 주변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갖고 주변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렌즈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모순되다라는 얘기지. 이 렌즈를 갖고 해상력 테스트 차트를 찍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거는 무한대에서 찍어야 되는 거야. 이 렌즈는 무한대에서 최고 성능이 나오게끔 설계된 렌즈야. 자, 그런데 실내에서 그게 한계치가 그거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지. 광각 쪽이라든가 표준 쪽으로 지금 망원은 뭐 20m, 30m 뒤에서 무한대가 나올 텐데. 모든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 중간 거리 있잖아. 그 렌즈의 중간 거리 그 정도에서는 정도의 거리에서는 최소한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객관적인 자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다. 자, 그래서 이 렌즈는 이제 근거리에서의 해상력 차트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거는 렌즈의 주변부는 안 좋아. 내가 테스트했을 때도 그래. 자, 그렇다면 원거리에서는 어떠냐면 원거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렌즈야. 주변부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 면이 있냐면 테스트하는 방법론에서 조금 잘못된 면들이 있다라고 나는 좀 말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자료들이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썼지만은
그분은 이제 그렇게 그분은 이제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느끼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테스트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는 거야. 너무 단순하게 했구만.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렌즈 이 렌즈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성능이 나오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거든.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뭐 어떨 때 보면은 뭐 이제 뽀개 우리가 뒤에 날아가는 거 있잖아. 뽀개라 그래? 어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들 많이 써. 뽀개 뽀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하여간에 그거는 내가 이제 뭐 피사기 심도 때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런 거야. 어떤 면에서는 블로거들이 어떤 렌즈로 테스트라고 그랬을 때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테스트를 하지 못하 하질지는 난 모르겠어. 그리고 그분들이 그 테스트라는 전문가들은 아니잖아. 사실은 자기의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제 그걸 의뢰 받아갖고 쓴다고 할 때 물론 올바르게 하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도 많아.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글만 읽고 오해할 수도 그렇지. 있겠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랜지 회장님 테스트 봤더니 저기 사과 코너가 좀 거시기 해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좀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터 어느 정도의 객관성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 방법 이랬는데 이랬을 때 이렇다. 뭐 요 정도의 얘기들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렇게 했는데 코너가 안 좋다. 그럼 몇에서부터 코너가 안 좋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고 그래서 이 렌즈는 내가 이제 볼 때는 근거리에서 근접 촬영을 할 때는 조리개 최소한 4 정도는 짜줘야지 코너까지가 들어와. 그전에는 코너가 좀 좋진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화각으로 찍는 거리 있잖아. 그 거리에서는 개방에서도 중심부가 소프트하지 않고 샤파 묘사를 해. 그다음에 주변부까지 정말 완벽하게 샤프한 묘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2에서는 괜찮아. 2.8 정도가 조이면 굉장히 좋은데 그래갖고 2.8부터 16까지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렌즈가 아닐까. 그러면은 훌륭하다고 보아지는 거지. 그렇게 오케이. 봐. 또 무슨 얘기를 아까 했나?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이거는 이 렌즈를 설계한 내가 스펙을 좀 봤더니 보케 우리가 뒤가 무너지는 거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쁘게 공간감을 나온다라든가 그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써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것까지는 과연 그럴까라고 찍어 보면은 뭐 정확하게 나도 그렇다고 딱 얘기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용해 본 그 양이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지. 근데 뭐 나쁘진 않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해상력은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25mm 1.2인데 이건 물론 마이크로 포서드 쪽이니까 작고 컴팩트하다고 이쪽에서 이제 홍보를 해. 근데 사실 마이크로 포서드 쪽에서는 이게 작고 컴팩트한 렌즈는 아니야. 이게 이제 풀프레임 쪽에 가면 작고 컴팩트한 렌즈이긴 해. 그러니까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잖아. 이게 그냥 풀프레임에서 85mm 1.8 정도. 딱 그거보다 그 크기네. 그거보다 조금 두께만 조금 더 작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무게도 그 정도 나간다. 그래서 이게 무게가 뭐냐면 410g 정도가 나간다. 그 다음에 9매의 조리개를 쳐갖고 원형 조리개를 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렌즈를 써본 경험으로 이 렌즈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추천해주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람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보고 싶어. 표준 화각을 갖고 인물 사진도 좀 찍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두운 데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렌즈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거 해상력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잘 나왔구만 렌즈. 테스트 할 때 우리가 기준점은 좀 알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렌즈가 좋다고도 많이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써보니까 나쁘지 않아. 좋아. 그 다음에 요 렌즈는 너무 작지? 이건 정말 작죠? 이건 이제 일명 팬케이크 렌즈야. 팬케이크 그래갖고
팬케이크 먹는 팬케이크 렌즈 알지? 얇은 거. 그거 이제 그렇게 얇다 그래요. 그거 팬케이크 렌즈인데 요거는 나온 지가 오래됐어. 이건 초창기 때 나온 거야. 올림푸스 팬. 그러니까 M 얘네 이쪽에서 올림푸스 팬 처음에 마이크로 포서드를 만들 때부터 이건 나왔던 렌즈인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 17mm 1.8짜리가 있고 17mm 2.8짜리가 있어. 17mm는 풀프레임 우리가 쓸 수 있는 화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34mm 화각이 되겠지. 아. 그러니까 보통 35mm 화각이 되는데 얘도 당연히 이제 화각이 35mm 화각이 65도를 가자. 얘는 구성이 6군 4군 6매 구성이고 여기에 비구면 렌즈가 한 장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얇고 작아. 그 다음에 얘는 금액도 싸. 새거가 아까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얼마 정도 파나 그랬더니 요즘도 파나 그러고 들어가 봤거든. 요즘도 팔고 있어. 그 인터넷에서 최저가 한 18만원 전후로 파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비싸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깨끗한 중고 같은 경우에는 한 7, 8만원이면 사는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안 쓰는 거야. 사갖고 잘 안 쓰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오늘 올림푸스에서 25mm 1.2라는 렌즈를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무슨 또 렌즈를 하나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하다가 단일 렌즈 중에 이 17mm 2.8 렌즈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유는 가격이 싸잖아. 그치. 17만원, 18만원이라도 가격이 싼 렌즈야. 너 풀프레임에서 35mm 18만원 주고 살 수 있어? 아무리 2.8이지만 디지털 전용 렌즈인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 그런가? 그다음에 중렌즈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싸잖아. 이 렌즈가.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내가 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냐하면 얘가 의외로 성능이 괜찮아. 그다음에 내가 저번에 왜 일본 갔을 때 OM10 마크 3를 갖고 갔잖아. 그때 내가 거기다 이 렌즈를 하나 꽂고 갔다고 내가 아마 말한 적이 있을 거야. 이 렌즈가 나는 35mm 화각을 좋아하지만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부담 없이 찍을 수 있는 렌즈이기도 해. 자, 그러면 성능이 받쳐주질 못하면 내가 이 렌즈를 쓰겠냐라는 거지. 내가 그리고 이거를 지금까지 7, 8년을 써봤겠냐라는 얘기지. 안 쓰겠지, 내가. 당연히. 너 같으면 쓰겠어, 이거를? 안 쓰지. 나는 이거를 일단은 부담이 없어. 가격이 싸잖아.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해서 싸다고 성능이 안 좋으면 내가 안 쓰겠지. 성능도 괜찮아. 다만 밝기가 2.81이라 조금 어두운 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내가 인물을 잘 찍진 않겠지. 인물을 찍으려면 아까 말했던 25mm 이 50mm 화각이 나오는 1.2 렌즈라든가 아니면은 올림푸스에서는 45mm 또 렌즈가 있거든. 그 풀프레임 따지면 90mm란 말이야. 그런 렌즈로 주로 찍어가겠지. 일단 난 광각은 사실은 밝은 렌즈를 그렇게 뭐 권하진 않아. 광각에서는 사실 조리개를 열고 찍을 일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2.8이라는 게 육안으로 느끼기에도 뭐 어두워 보이는 어두운 렌즈는 아니야. 아니야. 실제로 보통 우리가 요즘 너무 1.2, 1.4 이런 밝은 렌즈들 나와서 그렇지 2.8이라는 게 실생활에 쓰는데도 그렇게 어두운 렌즈는 실제로 아니야. 실제로 파인더에서도 전혀 몰라.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 아웃포커스를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풀프레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스텝 반에서 두 스텝 정도가 심도가 깊어. 마이크로 포서드 쪽이. 자 그러다 보니까 1.2 아까 말했던 25mm 1.2가 50mm 화각을 갖지만 얘가 실질적으로 풀프레임에서 1.8 정도의 렌즈에 그걸 보여주는 거야. 심도로 볼 때. 그렇지. 심도를 이용할 때는 이런 렌즈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35mm를 갖고 우리가 심도로 얇게 해서 찍을 일들이 많으냐 하면 광각 렌즈는 그렇지가 않아. 광각 렌즈는 대체적으로 조여서 찍을 경우들이 많아. 나 같은 경우는 그래. 자, 그랬을 때 이 굉장히 가벼워. 얘가 몇 그람인가 스펙을 찾아봤더니 71g이야. 이게 한번 봐봐. 낚시 그 왕새우 미끼 수준이네. 그러냐? 왕새우 미끼가 이 정도야? 이거 던지지 마. 오늘 던져 이거를. 왕새우 딱 미끼 수준. 근데 얘는 일단은 뭐 메탈은 아니야. 플라스틱인데 내가 지금까지 쓰면서도 뭐 불만은 없었어. 그렇고 이거 얘는 그래서 조리기가 2.8인데 조리기를 한 스텝 딱 줘요. 2.8에서도 쓸만한데 주변부가 들어오진 않아. 2.8에서 한 스텝을 주면 4가 되지. 4에서부터 16까지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코너까지도 좋고 굉장히 샤프니스도 굉장히 좋아.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우리가 올림푸스에다가 JPG로 걸고 찍어. JPG로 걸고 찍으면 얘가 사실은 왜곡 수치가 상당 부분 좀 있는 렌즈야. 그런데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왜곡 수치를 제거해 준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냐?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거를 해줘. 카메라에서. 찍으면서 컨버팅을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찍거나 RAW로 찍으면 이제 그런 왜곡자들이 좀 보이거든. 그런 거를 이제 후보정원 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렌즈만을 갖고 따진다 그러면 왜곡 수차량이 꽤나 있는 렌즈다, 얘는. 아까 말했던 25mm 1.2짜리 프로 렌즈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아니고 렌즈 자체만으로 성능만 평가해도 얘는 왜곡 수차량이 거의 없는 좋은 렌즈인데 얘는 좀 남아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갖고, 사진을 갖고 결과를 갖고 놓고 보는 거잖아. 이걸 갖고 그냥 우리가 RAW 안 찍고 그냥 JPG로 찍는 걸 나는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RAW, RAW 파일로 찍어갖고 작업하시는 것보다 JPG로 찍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사실 아마추어분들 중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 건데, 일단은 얘가 결과물에서는 어떠냐면 그 왜곡 수차량이 거의 안 보인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렌즈만을 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그 왜곡 수차량들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1대1로 렌즈만 정말 좋으면 어느 게 좋은 거냐 라고 말을 하면 얘가 좋다. 초점거리는 다르지만. 그러겠지. 그렇지. 그런데 이 35mm, 17mm 2.8 렌즈를 제가 왜 추천해 주느냐?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렌즈다. 그다음에 싼데 좋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찍어갖고 컨버팅 돼서 JPG 화면으로 나오거나 RAW 수정원에서 나올 때는 그 왜곡 수차 때문에 못 쓰지 않는다. 그것들은 잔존 수차들이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렌즈의 성능만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그 얘기들을 해줬다. 해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묘사량 면에서는 17mm 2.8도 상당히 좋은 콘트라스트를 보여주고 샤프니스를 보여주는데 대신에 조리개 개방에서도 쓸 수는 있지만 최적의 조건에서 쓴다고 그러면은 17mm 2.8 같은 경우는 4. 한 스텝 조인 4에서부터 16까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코너까지 나오는 거고 25mm 1.2 렌즈 같은 경우도 개방해서 굉장히 훌륭한 묘사를 한다. 하지만 주변부는 좀 부족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웃포커스를 시킨 목적이라면 주변부가 좀 뭉개져도 상관은 없거든. 그치. 그러면 중심부가 오히려 또 확 살아나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2 렌즈들이 대체적으로 소프트한 묘사를 하는데 얘는 소프트한 묘사까지는 아니다. 근데 얘를 주변부까지 좀 좋게 써야 되겠다. 그럼 한 스텝을 조여보자. 한 스텝보다 좀 더 조이는 거겠지. 한 스텝 반 정도 조이면 F2. 그러면 코너에서, 오, 좋다. 이런 묘사력이 나오는 거고, 한 스텝을 더 줘요. 2.8까지 조이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해갖고, 얘도 마찬가지로 11이나 16까지 정말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고급 렌즈군이다. 만약에 하나 더 줘요, 4까지 그럼. 그거 완벽해. 거의 열나 좋은데. 아니, 뭐 2.8부터 이게 그렇게 쓰는 5.6이면 거야. 5.6이면 거의 끝장인데. 아니지. 그렇게 큰 천차를 보이질 않아. 이런 것들은. 8이면은 차이가 없는데. 11이면 차이가 없는데. 뭐 이제 16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해상력 저하 현상들이 벌어지겠지. 회전 현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쓰면 좋겠고 20 아까 단점은 뭐냐면 근거리에서 주변부 해상력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근데 뭐 그런 식의 근거리 따지면 어느 렌즈도 거의 비슷한 조건 아닌가? 밝은 렌즈들은 대체적으로 근거리에서 코너들이 좋을 수가 없어. 매크로나 이런 거 특수한 거 빼고는. 매크로 렌즈가 또 밝은 렌즈도 없잖아. 왜냐하면 그 코너 부분들 밝은 때문에 렌즈가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제 25mm의 이 1.2 렌즈하고 그다음에 17mm 2.8 렌즈를 간략하게 남아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선택할 필요에 의해서 선택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오늘 누누이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조리개 수치들을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좀 갖고 썼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17mm 2.8 같은 경우는 가성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렌즈다. 돈을 떠나서도 성능이 나쁘지 않다. 좋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너무 좋다. 그 아까 그 테스트 얘기인데 그거 중요하구만. 그 테스트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까 내가 거야. 딱 들어보니까 느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람보기니를 딱 사다 놓고 말이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그 차를 딱 사다 놓고
테스트를 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나 뭐 이런데 굴곡진데 막 하면서 아 저기 저거 이게 뭐지 오프로드 뭐 하여튼 저 포장도 안 된데 다니면서 이것이 왜 이래 차가 왜 이렇게 떨려 그리고 밑에는 왜 이렇게 뭐 범퍼에 부딪히고 돌멩이 부딪히는 거 차가 나져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거꾸로 또 랜드로버 같은 거 사다 놓고 돌멩이 하나 없는 고속도로를 쫙 달리면서 이거 왜 이렇게 승합관이 안 좋아 뭐 그런 그 이상한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네 두 번째 거보다 첫 번째 게 가슴이 와닿는데 그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샀는데 우리 요철이라 그러나 그걸 넘는데 이렇게 다 밑에가 그렇지. 자꾸 그거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차야 원래 그런데 요철을 다니라고 한 차가 아니니까 그건 경기용이고 먼지 하나 없는 진짜 아스팔트 같은 데서 쫙 질러야 되는 그 테스트를 봐야 되는 차를 갖다 놓고 말이지 렌즈도 그런 느낌을 받네. 그 렌즈들은 아까 이제 테스트 데이터나 주변 환경에 대한 글을 좀 유심히 봐야겠구만. 그렇지. 그럴 필요가 저 친구가 있네. 어떻게 테스트를 한 거냐. 그냥 어떻게 얘기를 그냥 한 거냐. 그냥 해상력 차트 보니까 주변부가 이상해요. 너무 심플한 표현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렌즈가 안 좋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매크로 렌즈를 제외한 나머지 렌즈들은 원거리 무한대에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게 설계를 해. 그래서 그 가까이에 다가가는 근사치 있잖아. 최대 근사치에서는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해상력이 좋아되는 거야. 근데 오케이, 말해. 매크로 렌즈들은 이제 근사치에서 좋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해상력 차트를 찍더라도 가능하면 해상력 차트를 크게 해갖고 무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거리, 뭐 5m고 7m고 그 정도 거리에서는 촬영을 해줘야지 그래도 근사치에 나온 데이터 값이 그래도 나온다. 좀 테스트라고 했다 그렇지.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테스트는 해상력 차트를 작게 만들어서 근거리에서 찍으면 되지 그건 돼 근거리 근데 그거는 근거리에서 성능을 나타내는 거지 이 렌즈의 전체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그렇지.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딱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네 그게 내 생각이고 네 생각이네 자 여러분 오늘도 아유, 그래도 이렇게 두 렌즈를 하다 보니까 32분을 했네 어쨌거나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드리고자 25mm 올림푸스의 25mm 1.2 프로 렌즈하고 17mm 2.8 컴팩트한 팬케이크 렌즈들을 저희가 그냥 가능하면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림푸스를 쓰시건 또는 앞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를 갖고 뭐 이거니까 무조건 이걸 사야 돼가 아니라 그냥 구매하실 때 참고 자료로 남기고 그 정도 그 정도의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저녁 때부터 찬바람이 좀 살살 붑니다. 그래서 딱 날씨가 추워질 기미가 보이는데 건강 주의하시고 입동이 지났잖아 입동. 입동. 다음 또 방송 시간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보였습니다. 네, 포디였습니다.